14에서 19일 스위스 아트바젤 2019년 이후 처음 본래 규모로 289개 갤러리. 미술시장 초호황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미술가 루이스 부르주아의 대표작 거미 조각이 최근 스위스 아트바젤에서 4천만 달러에 판매됐다. 주가 하락의 분위기에도 미술시장의 열기는 변함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르주아의 작품 판매가 중 최고가 기록이다. 세계적인 아트페어 아트바젤이 스위스 바젤에서 14일 VIP 개막으로 시작해 19일까지 상황리에 개최됐다. 뉴욕타임스는 16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주가 하락에 암호화폐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아트바젤을 찾은 세계 미술품 컬렉터들은 더 좋은 작품을 찾는 데 열중했다고 전했다. 이번 아트바젤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본래의 규모로 열렸다. 이번 행사엔 전 세계 40개국에서 289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뉴욕타임스는 관람객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완벽히 회복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도 어떤 갤러리에선 개장 6시간 만에 4천만 원에서 3억 원에 달하는 작품 20개 판매되는 등 거래는 활발했다고 전했다. 컬렉터들이 사랑하는 거미 조각 높이 3.35m, 지름 6.7m에 달하는 부르주아의 강철 거미 조각은 세계적인 갤러리 하우저 에너스 부스 한가운데 설치돼 주목받았다. 같은 크기의 창동 버전 거미는 2019년 크리스트 경매에서 3,200만 달러에 판매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하우저 에너스의 공동대표인 이완 워스는 아트바젤 사상 여성 작가 작품 중에선 최고가 기록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작은 사이즈인 거미 IV는 지난 4월에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1,640만 달러에 판매되며 아시아에서 팔린 가장 비싼 조각으로 기록됐다. 높이 9m, 지름 10m가 넘는 가장 큰 사이즈의 거미 조각 마망은 서울 삼성미술관 리움과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일본 도쿄 록번기힐스의 모리 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다. 생전에 작가는 이 작품을 가리켜 어머니께 바치는 시라며 어머니는 테피스트리 짜는 일을 하며 우리를 먹여 살리며 보호했다고 말한 바 있다. 마망은 프랑스어로 엄마를 뜻한다. 곤살레스 토레스 작품 161억 원 한편에선 쿠바 출신의 미국인 화가 펠릭스 곤살레스 토레스의 1992년 작품 무제 이 데이비드 즈위노 갤러리에서 161억 원의 아시아 컬렉터에게 판매됐다. 무제는 22개의 전구와 줄로 구성된 단순한 작품으로 작가가 파리 거리에서 본 불빛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 작품 자체에 고정된 형태가 없어 설치하는 사람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것도 특징이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전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희미해지는 불빛은 관람객에게 다양한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포인트다. 토레스는 전시 공간의 세상을 떠난 연인의 몸무게만큼 사탕을 쌓아놓아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온 것으로 유명하다. 차세대 블루칩 작가 찾기 그러나 미술 시장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컬렉터들은 안전한 작품을 찾는데 시간을 더 들이고 있다며 아예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작가나 아예 알려지지 않은 젊은 작가들 작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테면 지난 5월 소더비 경매 더 나우 섹션에서 예상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에 낙찰돼 주목받은 1990년생 작가 루시 불의 작품도 인기였다. 소더비 낙찰가만큼 높은 가격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컬렉터가 작품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화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부교수는 올해 아트바젤은 메가 갤러리들도 블루칩 작품들과 함께 젊은 작가들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며 특히 새로운 표현 방식 블랙 유머, 초현실, 게임머너 등을 택한 작가들과 더불어 흑인 여성 작가들의 작품도 확실히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국제 갤러리 한국 작가 알리기 한국 갤러리 중에선 국제 갤러리가 유일하게 참여했다. 유영국 1966년 작품 워크가 10억 원가량에 판매됐으며 박서보 화백의 2014년 작품 뮤법 넘버 14만 416이 4억 원대, 하종현 화백의 1994년 작품 콘정쿠션 954에 955가 2억 원대에 판매됐다. 이밖에 이기봉, 양혜규, 강서경 작가의 작품도 판매됐으며 1974년생 박진아 작가의 회화 3점은 청날 모두 팔렸다. 중국인은 여행 제한으로 불참 이번 아트바젤에선 코로나19 방역은 비교적 느슨한 분위기였다. 갤러리 관계자들과 관람객 모두 마스크를 벗었고 코로나 감염 테스트 의무도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5월 내린 불필요한 여행 제한 조치로 중국과 홍콩 컬렉터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아트바젤에서 보이는 동양인 컬렉터는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렸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아시아 컬렉터들이 상당한 고가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사고 있다며 요즘 바젤의 출품작들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컬렉터들에게 공개되며 그 결과 부스에 있는 많은 작품은 사전 판매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지난주 아트바젤을 방문했다는 한 컬렉터는 현재 아트바젤은 너무 호황이어서 원하는 작품 하나 사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결국 몇몇 작품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돌아왔다. 언제 이 거품이 꺼질지 모르지만 현재 세계 미술 시장이 초호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